정말 중요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인경하십니까를 여태까지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요. 드디어 5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. 많이 놀라셨죠? 너무 갑작스러우시죠? 저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믿기지가 않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신랑님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신랑님, 일로 와주세요. 자는 소리 말고 자기야 빨리 앉아. 아 부끄러워. 짜라란! 여러분, 저희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와! 와! 와! 이거 안 하고 하면 안 돼, 근데. 나도 좀 멋있게 결혼 발표할 때는 멋있게 하고 싶어. 뿅뿅! 그래서 그럼 요거만 빼줄게. 요거 있어요, 이거 새로. 5월에 신랑님이 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게 할 말 끝인가요? 글쎄요, 구독자님들을 하객으로 초대할 순 없잖아요. 와,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, 여러분. 대신은 축의금. 그리고 하나의 브라이덜 샤워 드디어... 이벤트가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뭔가요? 뿅뿅! 자, 여러분,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.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날에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. 34인데. 아, 뭐한다. 왜 그러냐, 여자가 조심성 없고. 진짜 또 짜증나네, 갑자기. 뭐요, 그러면? 뭐, 예비 신부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하시겠어요? 아, 부끄럽습니다. 한마디 하세요, 그래도. 보고 계실 텐데. 예비 신부한테? 응. 뭔 말 하지? 잘 살자? 잘 살자 너무 식상해. 잘 살자, 행복하자, 사랑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말이고. 예비신부한테 하고 싶은 말 생각났어. 뭔데? 해도 돼? 아 진짜 진짜 싫어. 진짜 싫어. 방구 나 먹어라. 맨날 방구 끼는데. 그리고 맞다, 최근에 제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결혼식 영상과 할머니 반응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결혼 많이 축하해주세요. 축하해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결혼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, 저도 너무너무 좋네요. 여러분도 같이 좀 많이 축하해주시면은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